판매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도 하고 사용?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엔 정말 특별한 곳이 많다. 오늘은 디컨터라는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카페를 가보기로 했다. 여기저기 우뚝 솟아있는 조각들이 보인다. 정식, 안심 스테이크, 돈가스, 남근 조각과 도자기 작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여기 다 이렇게 이러네요. 여기가 이제 남근 네. 카페예요. 와. 음기가 세서가. 음기가 세다. 원래 음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양기 가득한 조각들이 들어서게 됐다고 한다. 예전에 그냥 레스토랑이었는데. 네. 스님이 음기가 너무 세다고 양기를 가득 채우라고 그러셨대요. 큰 고추는 부럽다. 와, 되게 오래됐네요. 다행히 메뉴에는 남근을 이용한 음식은 없었다. 정말 다행이다. 돈가스, 생강가스, 함박 스테이크. 휴지를 놓는 것마저 심상치 않았다. 주말에 이제 연인분들이 데이트하러 많이 오시는 거죠? 오시고 주로 이제 연인이 있는 분들이 이제 다른 연인과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검은 깨? 사장님은 흑임자로 봤어요. 아, 흑임자 스프예요? 그렇죠. 그럼 흑임자 스프잖아요. 저는 약간 제 추측, 제 생각. 정식 볶음밥. 네. 이 정식은. 정식. 사장님 오셨나? 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실 가보셨어요? 아, 잠깐만. 화장실에는 의외로 평범하다 했는데 자판기 같은 게 있는데 딜도를 자판기에서? 혹시 드릴까요? 커피 오이차 우엉차 이런 다른 티백이고 커피로 다 드리고 네네. 따뜻한 걸로 드려요? 아니면 아이스로 드려요? 저는 아이스. 저도 아이스. 네, 아이스로 드려요. 아이스로 세죠. 좀 치우고 드릴게요. 접시 종류는 이게 두 가지가 다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다 틀려요. 뭐 주전자도 있고 이런 거 보시면 저기 보셨어요? 아, 그런 데 보시면 판매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도 하고 그래요. 사용? 아, 주전자로 보시면 아, 주전자로 이런 거 여기 아 아이고 아이고 심슨 닮았네. 심슨이에요, 심슨. 심슨 좋아하시고, 심슨 놀랄 때. 불로본 세대별 성 기능. 10대는 번개불. 금방 불 붙었다, 금방 꺼진다. 20대 성냥불. 문지르거나 비비면 바로 붙는다. 아, 명언이죠. 30대 이제 저에 해당되는 건데 헐헐 타며 화력이 강하다. 아, 30대가 가장. 40대 화롯불. 꺼진 듯 하면서 살아있고 은근히 불이 붙어있다. 50대 담뱃불. 꼭 빨아야만 불이 붙는다. 아, 정말. 60대 반딧불. 불. 불도 아닌 것이 불인 척하며 사방팔방을 휘젓고 60대.
70대 연불 주둥이로만 한몫하려 한다. 제가 지금 장작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죠. 생각보다 화장실은 깔끔하고 평범한 느낌인데 이거는 이게 그림 같은 게 또 이렇게 있고요. 이런 모양. 그 신기한 게 화장실 안에 이 자판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남자 화장실에서 왜 여성 속옷을 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젤 그리고 이게 진동이 있는 그런 용품들. 아 심지어 2번은 품절된 인상들. 제가 유튜브 궁금해가지고 아 연기 아니, 유튜브 제목 뭐예요? 유튜브가 여기랑 잘 어울려요. 디컨터라고 토속적이니까 이 들무새라는 그 카페 이름이 들무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옛날부터 토속신앙에서 토속신앙 섬기다 숭상하다. 아, 네. 이 남긴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선조 어른들은. 네네네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와요. 자주 오세요? 네. 예, 언제부터 이게 이 모양이었나요? 96년도인가 그때 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에 이제 그 남근이 하나씩 들어서기 네. 시작한 거예요? 네. 저 좋은 시간 보내고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커피는 제가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편하게 드시고 네, 좋은 시간 또 보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네. 여기 약간 진짜 그 카페 감성으로 글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읽어보면은 일단 글씨체가 다들 약간 좀 운치가 있어요. 어르신들 글씨야. 우리 예쁘게 사랑하며 오래오래 만나자 사랑해 뭐 이런 거 있고.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서. 왜 미안하지? 모르겠는데. 아니 또 중간중간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색드립이 곳곳에 가게 있습니다. 야한 고사성어가 이렇게 또 존재하는데요. 명실상부, 소문과 똑같이 그것이 큰 남자. 유명무실, 소문과 달리 그것이 작은 남자. 금상첨화, 그것도 그거 얼굴도 아, 금상첨화죠. 예. 여러분은 고사성어로 어떤 사람이십니까? 뭐 저는 금상첨화에 가깝거든요. 뭘? 5,000원 좀 하는 건데 행운, 재물, 건강. 행운, 재물, 건강?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제시 하나씩 가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저 이걸로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행운, 재물, 건강을 선물 받았어요. 한 번에. 이름 어? 들어가면 보시면 아, 뭐 해줘야지. 아, 제 이름이요? 애들한테 다 이거 해 누구라고. 네네, 남근 카페랑 되게 어울려요. Experience is the best of school masters. Only the school place are happy. 아, 맞아.